NK나우 전태우입니다. 지난해 12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외부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채택했는데요. 특히 이 법에는 한국 영상물을 대량 유입하고 유포 시 무기노동 교화형에 최고 4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실제로 입수된 관련법 설명자료에는 반동사상 문화배격 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따르는 책임에 대하여 규제한다며 한국의 문화 콘텐츠의 시청 및 유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등록되지 않은 TV, 라디오,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 열람이 금지된 영화, 녹화 편집물, 도서를 시청하거나 보관한 경우 받게 되는 형사적 처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법안의 상당 부분이 한국의 영화, 드라마, 노래 등 문화 콘텐츠의 유입을 경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부분인데요. 법 제27조를 보면 남조선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콘텐츠를 유입하고 유포한 자는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 등 최고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한국식 어투로 말하거나 노래 창법을 쓰는 것도 법으로 금지했는데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32조에 따르면 남조선식으로 말하면서 글을 쓰거나 남조선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고 남조선 서체로 인쇄물을 만든 자는 노동단련형 또는 2년까지의 노동교화형을 받게 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 또는 대중가요가 북한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를 즐기고 동경하는 주민이 늘어난 데 따른 통제 조치로 보입니다. 한국 이외에 미국, 일본의 문화도 마찬가지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28조에서는 미국과 일본 같은 적대국의 문화나 북한 당국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편집물을 보거나 유입한 자는 10년까지의 노동교화형 또는 많은 양의 컨텐츠를 들여왔을 때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28조가 명시한 적대국의 문화나 북한을 적대시하는 내용이 담긴 도서에는 성경책도 포함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입, 유포 및 시청 행위가 이뤄진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노동 단련형을 내린다고 법으로 규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한 주민 간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은 불법을 저지른 개인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 같은 행위를 차단하지 못한 기관 및 관련자까지 처벌하겠다고 명시했는데요. 일종의 연좌제를 통해 관리자까지 처벌하겠다는 뜻으로 보다 강력한 법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에 대한 설명자료가 하부 기관에 전달됨에 따라 조만간 이와 관련한 본보기식 강력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잠수함 등을 실험할 시험소 확충 및 신설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8차 당대회를 통해 직접 핵 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등 각종 무기 개발을 공식화했는데요. 그 첫 과제로 시험소 신설을 지시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소는 각종 무기의 연구, 시험 생산, 공정 도입, 대량 생산의 과정 중 시험 생산을 담당하는 곳으로 각종 오류 및 결함을 걸러낸다는 측면에서 북한에서는 핵심적 고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기 대량 생산을 위해 주요 군수공장에 시험소를 최대 8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총 3단계로 나눠 올해 말까지 시험소 확충 및 신설을 목표로 우선 집행장소로 군수공장이 밀집돼 있는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선정했습니다. 이는 향후 5년 동안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고 최대한 이른 시간 내 실전 배치를 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이번 노동당 제8차 대회의 전 과정을 통해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어 더욱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NK나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